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를 보시면은 AI 반도체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게임에 사용되던 두뇌와 같은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 추론을 활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돌아가니까 대박을 친 거 아닙니까? 근데 학습용에는 GPU 시장이 필요한데 추론, 우리가 질문을 던져가 답을 얻어내는 추론 시장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추론 시장에는 훨씬 저렴하고 더 성능이 좋은 NPU, 신경망 처리 장치와 관련된 AI 반도체가 뜨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326억 달러가 2030년에 117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적지가.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똘똘한 것이 이런 미국을 제외하고 이런 AI 반도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캐나다의 AI 전설, 예, 반도체 설계의 전설에 해당하시는 분도 NPU를 내놨지 않습니까? NPU. 예, 그와 같은 여러분 시장이 바로 한국에도 형성되는데 그 이 한국의 행성이 이게 세 가지를 다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퓨리오사라는 데가 있고 AI 스타트업입니다. 모두가 다 NPU를 만드는 겁니다. 사피온이란 SK텔레콤의 분산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똘똘한 겁니다. 대부분이 카이스트나 서울공대 출신들이 주류인데 그런데 이 회사뿐만 아니고 또 더 적은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딥엑스, 망고부스터 이 모든 회사들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특히 추론 특화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추론용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는 이 한국의 지금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장한 일인 겁니까? 공병호 TV에서는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 퓨리오사, 사피온,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를. 그런데 이 회사뿐만 아니고 더 늦게 또 출발한 딥엑스 망고부스트라는 회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와 사피온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에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들은 GPU를 대체할 수 있는 NPU 개발에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추론 분야에서는 GPU가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다 대체가 될 걸로 보는 거예요. NPU보다. NPU가 싸고 성능이 더 좋고 전력을 적게 먹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엔비디아 GPU보다 빠른 두 배나 빠른 그런 NPU를 만든 아주 젊은 분입니다. 리벨리온. 리벨리온 회사. 이번에 합병의 주역인 거죠. 이제 이 리벨리온이 참 공부를 잘했네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수석. 미국 MIT 석박사. 인텔과 스페이스X에 거쳐서 모간 스탠리 상무급으로 퀀텀 트레이닝을 담당했다. 이후 한국으로 건너와 2020년에 리벨리온을 창업했다. 정말 똑똑한 박성현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제가 궁금해했던 것이 그럼 이 합병하는데 왜 이 퓨리오사는 왜 빠졌을까? 이 퓨리오사 백준호 특별히 여러분들 하루에 걸쳐가지고 두세 주제로 여러분들 소개했던 이 퓨리오사가 빠진 겁니다. 그 마지막에 보니까 예, 당초 리벨리온과 사피온 코리아뿐만 아니고 퓨리오사 AI도 합병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피온 코리아는 퓨리오사의 합병을 제안했으나 퓨리오사가 합병 시너지가 없다고 판단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참 상장 준비를 했거든요. 이 회사가 이 리벨리온이 그래서 뭐 시장 가치를 1조로 인정받느냐 2조로 인정받느냐 가지고 주관사도 여러분들 선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합병을 했네요.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더 규모를 키운 다음에 상장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피오는 대기업의 뿌리를 두고 있고 SK텔레콤에 리벨리오는 완전히 벤처기업인데 그 이제 인력들의 성격이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과연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한 번 정도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박백준호 대표 필요사 AI의 박백준호 대표는 이게 이제 그렇게 시너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참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이 이 경쟁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엔비디아의 GPU를 이런 추론 시장에서 많이 대체할 수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죠. 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이런 칩을 설계하겠냐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주제를 쫙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필요한 모든 주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테크, 뭐 노후 관리 이런 게 막론하고 오늘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제가 학습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주제들을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마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러면 오늘 했던 그런 소위 상장 지수 펀드 ETF 투자는 진짜 오늘 백미입니다. 백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방송입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런 종합해가지고 이런 게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평가해가 자기 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계속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가더라도 항상 젊고 학습에 대한 열망을 갖고 또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선과 정의로움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나라는 또 나라대로 흘러가겠죠. 뭐 그러나 그거는 또 우리가 힘을 더해야겠지만 개인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름든 좋아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발견, 개인의 발견. 그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발견, 개인의 소중함. 의사 문제를 볼 때도 제가 항상 개인적 시각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